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오늘은 IT 분야의 기술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을 때,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질문들이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의 그런 강의들을 듣고 혹시 블로그에다가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해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부분 공개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 거 강의를 그대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좋은 그런 기술 공부들을 한 것들을 공개를 하면은 저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건데, 우선은 기술 블로그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년, 13년, 제가 학생일 때부터 이제 제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성한 글 개수를 보니까 한 5,600개. 물론 이제 거기 안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것들, 짧은 글들도 있었지만은, 공개한 글들만 하더라도 약 한 4,500개에서 뭐 그 정도 전후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약 한 하루에 한 개 정도 평균, 그 정도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기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싶을 때 그 블로그를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블로그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때 이 목적들이 확실히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학생일 때, 저도 이제 학생일 때는 공부를 정리하는 목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취업하는 시기를 할 때는 그냥 공부를 정리했을 때하고 또 취업을 준비를 했을 때하고 그 글 스타일이 조금 바뀌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우리가 공부를 정리할 때는 되게 편안하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저는 이제 IT 기술 블로그를 할 때 짧은 글이라도 뭔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요 글들이라도 짧게 자기의 의견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취업일 때는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구인을 하고 싶은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보다가 누군가의 글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IT 기술 쪽이면은 어떤 분석 보고서들 있잖아요. 굉장히 긴 글들. 근데 그 긴 글이 그냥 막 횡설수설하게 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잘 정리했어. 그 기술에 대해서는 와, 얘가 정말 잘 정리됐구나 라고 할 정도의 글들을 작성을 하면은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주위에 그 실무에 있던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 대표들이 보다가 나중에 이제 거꾸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만약 목적으로 여러분이 한다면은 정말로 글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군가한테 정말로 이 정보만은 내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 글을 작성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블로그에 표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홍보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정리했던 거, 이게 학생들한테 정말로 이런 정보들이 좋구나, 그래서 기본 강의들을 최근에는 좀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 목적으로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회사 대표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어떤 온라인 강의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홍보 목적으로 해서 어떤 상품들을 나는 판매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강의들을 내가 진행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한다면은 이 글들도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하고 싶은 이유, 그 다음에 블로그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글쓰기는 이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IT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제 글로써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문과나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은 표현을 못하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일기를 쓰듯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일기라고 하는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 비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거에다 일기를 계속 쓰듯이 하면은 그것도
나중에는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자기만의 글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알리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나를 또 알아가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일기만을 쓰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일기를 쓰듯이 편안하게 쓰세요. 그래서 이게 한 세 줄, 네 줄, 나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써 있는구나, 내가 한번 실습을 해봤어, 이 정도만 우선은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용기를 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공개를 하세요. 누가 이제 방문을 해서 뭐 댓글을 달던 조회수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게 늘어납니다.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에 조금씩 A4용지 조금 반절 쓰다가 다음에는 조금 욕심이 나요. 그래서 갑자기 또 영감이 딱 떠올라가지고 정말로 하루에 두세 장씩 빵빵 쓸 때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글들을 쓸 때 하루에 한 50장 정도 정말 책 쓰기 할 때 갑자기 뭐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감을 쓰다 보니까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한 50장 정도 그렇게 쓴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실습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기록을 하세요. 처음부터 기록에만 너무나 집중을 하시면 또 진도가 안 나갈 수 있는데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가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도가 붙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습한 것을 계속 캡처를 하시고 사진 캡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PT에다가 정리를 우선 좀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노션이나 여러분들 에버노트나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장에다가 우선은 정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생각이 날 때 이제 글을 쓰시면 되죠. 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려가시다 보면은 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취업 목적으로 하는 글들 많은 양과 질이 풍부한 그런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글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쓰고 싶고 근데 블로그는 운영을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또 취업도 하고 싶어. 근데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또 취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제 경험상은요. 근데 이제 글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음성이나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영상으로 먼저 남깁니다. 글로 쓰다 보면은 계속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글감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쓸지 저도 어려워요. 사실 아직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이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남기면 좀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유튜브를 최근에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남겼다가 그 영상을 나중에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좀 그게 부담스럽다 그냥 음성으로 남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녹음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남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IT 분야의 기술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남기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현재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실습들도 영상으로 같이 녹화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캡처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중단해서 그 그림을 캡처해가서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 음성이나 영상으로 남기시면은 뭔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중들한테 앞에서 이렇게 발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친구나 아니면은 전혀 이제 모르는 분들,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나는 이런 것들을 현재 공부를 했는데 한번 너를 이해를 시켜볼게 라고 해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음성으로요. 그러면 그렇게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면요, 약 한 음성 5분 정도면은 A4용지 한 장이라고 써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용량의 그런 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를 할 때 보통 한 일주일에 35시간 정도에서 40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강의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면 보통 책 한 권 이상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글을 쓰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글감이 표현이 안 되면은 꼭 한번 음성이나 영상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글들, 예, 그거를 음성으로 꼭 남겨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꾸준함이에요.
제가 12년 동안 이상 지금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카페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2-3년 사이에 좀 많이 올리고 있지만은 계속 4-5년 전에도 계속 꾸준히 이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은 블로그를 작성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짧은 글이던 그 다음에 긴 글이던 여러분들 꾸준히 작성을 하시고요. 이게 속도가 붙으시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그 다음에 팬이 되고, 팬이 되어야만이 많은 분들이 또 반복적으로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검색어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 이제 작성을 해야만이. 그러지 않으면요, 네이버 검색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운 좋게 걸리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들의 글은 말 그대로 몇 년이 가더라도 그냥 방문 하루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상은 꾸준히 공개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 하고요. 그 이 현상들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정도 작성하다면은 여러분들의 목표에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일주일에 나는 정말로 3번 정도 이렇게 글을 작성을 했어.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취업에 대해서 추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연락들이 옵니다. 그리고 글을 정말로 나중에는 이제 뭐 A4 용지 한 장, 두 장 그 정도 분량으로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출판사에서 또 연락들이 와요. 여러분들이 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꾸준함을 하시다 보면은 출판사에서 그런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좀 글들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책을 쓸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렇게 연락들이 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정도는 꼭 꾸준히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될 것인데,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학생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학생 때부터 했고 지금도 이제 사업 목적으로 하면서 이 블로그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책을 또 쓰게 되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강의도 하고 유튜브로도 그런 플랫폼들을 점점 옮겨가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기획들, 기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짧은 기간 말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꼭 이제 블로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 가지면서 롱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블로그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래요.